야, 보통 그 T1을 상대하는 팀들은 저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뭐 한국 팀, 중국 팀은 저런 거를 밴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제가 LEC나 그 해외 리그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텀 기본기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픽을 잘 못 버텨. 그러니까 바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맨날 가는 거죠. 딱 이거예요. 자야 주고 이제 OP 두 개 팀 여자 나오는 거 먹는 거. 오리 라칸 정도면은 충분히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럼블 자르반인가요? 럼자? 럼자 전통의 조합이죠. 럼자. 근데 어? 제리보단 카이사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건 있어. 이게 오리아나가 들어와서 돌진 조합을 꾸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 근데 바드가 옛날부터 오리아나 같은 거 상대로 개좋긴 해. 저게 오리아나는 물리적으로 바드 공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도 저게 많이 나왔던 픽 중에 하나거든요. 사일러스까지. 시구의 강점은 뭔가요? 어느 라인이 센 편인가요? 시구의 강점? 무난하다. 지금까지 제가 LCS를 챙겨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경기를 봤을 때는 그냥 가장 좀 체급이 좀 높다? 북미 쪽에서? 팀! 어둠슨! 아 뛰어나이팅! 아시안 패배 이후에 구마시 선수의 그 연습 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제케리아가 이런 따닥 타격감을 먼저 보여줍니다. 케리아가 따닥 옛날부터 좀 치긴 하지. 맞춘 케리아의 바드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바드 같은 경우에는 저 따닥으로 연계가 되는 라인전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스킬샷의 영향을 좀 지나치게 많이 받는 느낌들도 있어요. 이게 상대가 시간이 좀 필요할 만해서 초반은 아마 계속 좀 몰아치려고 하긴 할 거예요. 티원이 그렇습니다. 네, 카중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오너 입장에서 벨벳을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먼저 선봉을 넣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잭스가 느끼는 부담도 좋아요. 거잖아요. 좀 세게 칩니다. 저 더블을 맞았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 더블을 맞았으면 무담무담 맞고 이거 가버릴 수도 있었겠는데?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조금 과한걸? 잘 피했어요. 버스커 스파크 돌진 활용이 좋았네요. 오너 선수의 동선과 더불어서 플래버를 뒤쪽으로 밀어 맞으면 근데 저게 완전 게이득 보는 거긴 한데 빠드도 그렇게 막 그 플래시 의존도가 높진 않아가지고 와 위폴 너무 좋았는데 일단 그쵸 지체는 아꼈다. 나이스 빨끔 오너가 먹습니다. 체우스와 함께 그러니까 어찌됐건 순간이동이 없는 탑솔러는 집을 언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해. 이게 그 점화럼벌 같은 경우에 집탑 언제 잡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잡고 가면 너무 좋죠. 웨이브 손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버파밍을 하는 구도를 잘 봤기 때문에 얘기하신 그런 각도를 잘 잡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탑쪽 이동했었던 우농의 영향력이 제우스와 함께 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가 여기까지 옵니다. 네, 견제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사일러스가 오리아나 상대를 주도권 잡기 시작하면요. 이 한번 보나 본데. 완전 티온 패턴으로 가거든요. 타격 좋습니다. 오. 시도하는 듯 싶었으면 아, 뒤쪽 이동. 방금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 살짝 저거 풀로 따라갔으면 못 잡았나? 미드 마찬가지. 풀로 따라가. 아, 데미지가 좀 안 나.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용사냥이 그대로 마무리될 듯. 자, 바텀 지역의 교전과 함께 드래곤도 넘어갑니다. 그렇죠. 중반 템포를 중요시해야 되는 티언 입장에서 아니 이런 것도 그 맨날 자 녹음기 1번 또 그 틀게요. 그 바로 뒤쪽에서는 이게 되게 인롤 같아 보이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하면 멋있잖아. 쓴 게 있으니까 그래도 바텀 쪽이라 자 그런 상황에서 오너 선수에 대한 압박감을 지금 블레버가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본인 사냥도 편하게 이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르반이 초반에 저런 식으로 계속 찌르고 다니면 좀 좋긴 해. 네. 오 오히려 라칸이 W를 써줘서 좀 편해졌다. 이게 라칸이 W를 안 쓰고 있었으면 바드가 좀 전전 긍긍했을 건데. 네. LNG가 있나? 전령 쪽으로 오긴 왔거든요. MNS도 왔고 집에는 일찌감치 도착해 있고요. 슬슬 바드 관문 타고 자야를 퍼플에서 두 판 배나고 두 판 졌다는 거.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럼블 먼저 점사하자. 이퀄을 이게 너무 딜이 안 나오죠. 이퀄라이저를 깐 각도 자체가 좋았고 자르반이 백업을 적절하게 오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 라칸도 와요. 라칸이 먼저 왔거든요. 지면 한번 절단 줄 것 같긴 한데 라칸이 지면에서 스킬하고 조립을 해요. 어이구? 근데 그 다음 아냐면 으아 자르반의 저 심궁이긴 한데 말아 잡고 딜 나올만두 나올만두 짝살 짝살 와 야,
와 이거 오너가 터질 줄 알았는데 오너가 삥뽕을 너무 잘해가지고 성공하면서 큰 골드를 지렸는데? 먹는 4대0을 만들어내면서 골드 격차를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와우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멸 뽑아주는 움직임은 좋고요. 결국 전령까지 넘어가면서 한이 로밍으로 좋은 템포로 정평 나있긴 하지만 방금 전 교전에서 오래비였어요. 네. 애초에 이거 2대2 자체도 그냥 절대 안 되는 2대2고 와 쏘고 어려운 구도를 만들어냈고 분명 그 과자가 집에서 이게 뭐 전혀 뭐 될만한 이게 근데 오너가 핑퐁이 돼가지고 와 큐클 따가게 바로 그냥 오너가 기가 막히게 시간을 좀 끌어줬습니다. 커피 한 잔까지 해주고요. 결국 안쪽으로 빨려들었던 C9의 나머지 선수를 다 제거됐고 퍼즈도 탈출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제우스에게 끊기는 장면. 와 진짜 대격변 위에 바드 언급 주신 것처럼 초반에 게다가 발이 풀리기 전에 C9의 인원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지켜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C9 플랜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수동적이야. 이게 들어가고 갱킹 성공과 이런 그림 오리아나의 제리의 네. 벨베스면 벨베스가 라인 주도권이 있어야 벨베스도 좀 뭔가 할 만한 픽인데 문제는 질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아니 오리아나면 사일러스 상대로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리아나 벨베스면 상대 자르반 사이 상대로 주도권이 빡세죠. 벨베스가 초반이 너무 좀 애매해서 제우스 선수가 당해주지 않았고요. 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손을 무서우니까 뭐 적당히 그으면서 완전히 뒤쪽으로 움츠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제 또 미드 쪽 슬쩍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바로 오리아나는 웅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아나는 타워 옆에서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저 계속 찔리고 있습니다. 또 네. 젠드랜드 넘어가서 빼고 대기병 가둬놨어. 아이고 오너가 끝입니다. 제리라칸이면은 진짜 바터에서 픽을 뭐 아무거나 그냥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할 수 있어가지고 타드탑대로 고통받고 원거리 견제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미드의 전령을 푼 채 공략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나도 손쉽게 얻을 걸 많은 걸 얻고 있는 T1. 지나갑니다. 이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바드는 근데 진짜 상대 픽이 바깥 픽이 약할 때 오리아나 같은 거 상대로 나올 만하긴 해. 바드 유형이 진짜 미드 업각이 진짜 좋아가지고 애매하다. 라인전은 누가 해줘? 정글링은 누가 해줘? 오브젝트는 누가 해줘? 조상님이 해주냐 이거예요. 대사 안 지내잖아. 그런 주도권이 여러 방면으로 나갔을 때 아무리 그 지역 내에서 날고 기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삼적도 올려놓고 사과도 올려놓고 해야 조상님이 해줄 거 아니야. 저항은 해보는데 버즈는 또 한 번 여기서 누울 수밖에 없었던. 깔끔하다 깔끔해. 그렇다고 구도도 제리는 지금 당장 힘이 전혀 없고요. 밀었고요. 지금은 조합을 진짜 잘 꾸려왔기 때문에 바드 그냥 대충 보다가 그냥 오리아나 머리에 궁 떨구면 오리아나 풀 빠져야 돼. 그렇습니다. 얹혀지는 그 무기들이 많은 상황이라 3명을 오브젝트 한타는 누가 해줘? 조상님이 해주냐고. 어? 어쩔 건데 이거? 어? 싸울 거야? 옆에서 이니시를 열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냥 먼저 자르반만 때리면서 자르반 점사. 근데 한 방에 녹이는 게 대단한 충격받는 게 다행이다. 한쪽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블레버 자, 나가 앞라인 때려주고요. 오브젝트 한타는 누가 해줘? 조상님이 해주냐고. 누가 해줄 건데? 빠드궁, 젠드궁, 젠드궁. 오 따다 타워 올리고 그렇지. 요. 각이 너무 맛있게 열렸다. 와 이거구나 벨베스 궁. 와우. 확실히 우리 애들이 그 체급 낮은 애들은 참 그 보여줄 것도 잘 보여주면서 잘 패. 체급 낮은 애들은 라칸국도 뺐고요. 저런 판정승이 나왔고 결국 이제 이렇게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퀄라이저를 상대가 빠져야 되는 저 코너에 깔아두다 보니까 이걸 말 그대로 밟으면서 빠진 거잖아요. 어, 멋있잖아.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캐리아 따닥 멋있잖아. 와우. 와. 무벽을 먹고 대격변. 저게 제일 중요한 뒤로 두라테드로 들어간 거고요. 다이바는 상에서 타워 거슬리니까 바로 궁으로 가둬놨어요. 마치 누룩 패스를 던지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두 명을 묶고는 장면. 그리고 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너가 바로 또 반응을 했었고 그리고 포탑도 얼리고 이거 뭐 예술적인 지렸다, 장면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채팅창에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네. 체급이 낮으면 서커스 못 막. 월드 진입한 이후에 체급이 낮으면 이 진짜 어? 애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나왔는데 못 막아. 오늘 이 장면 좀 따닥이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어 잼드랜드야. 빠지면 그만이고 순식간에 만골드 차이를 체급 높은 애들은 진짜 지금 C9이 킬이 없어요.
지금 12대 0 상황에 포탑 없고 그거 원리 없고, 알겠는데요? 킬이 없습니다. 최근 낮은 애들은 뭐야? 잭스가 사이드가 좋고 많이 하도 전에 어떻게 한 뭐야? 게임이 끝나가고 있어요. 딱이 느낌. 힘겨운 대실 딴 거 더 할 수 있나 일단 바론도 넘어왔고요. 레드불 바론 파워 플레이가 T1쪽으로 막는다. 일단 미드는 주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자. 일단 미드죠. 하고 지금 시나인. 그래서 미드는 나갔습니다. 블레브는 아래쪽 불을 먹으면서 지금 약간 울분을 삼키고 피날레. 있네요. 이거 먹고 도망가야 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잼드랜드야. 평타하고 탕타 치면 슬로우 걸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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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드랜드. 뭐 알아서 하시고.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 벨벳이라고 봐야 되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잭스 안 오면 게임 끝낸다. 이거 터 올리고 다이버 할 수. 잭스 너네 안 와. 잭스는 포탑은 깼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쌍둥이가 하나 나갑니다. 네, 이 하나 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나갈 것 어떡해. 같은데요. 그리고 미니언이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데미지가 나오겠냐고. 다시 나갈 전에, 수가 있나요 시나이? 부상님이 이거 안 해주잖아. 어떡해요. 데미지가 나오겠냐고. 그냥 천장 때려봐라. 한 번 더 오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넥서스는 오픈되어 있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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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아하 GG D1 좀 그 이제 2승 1패인가? 그렇습니다. LCS 잘 그 또 뭐 잘 대진 한번 잘 해보자. 아 시고는 너무 수동적인 픽들로 구성한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수동적인 픽도 뭐 좀 조합에 괜찮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벨벳까지 나와서 더더더더 수동적으로 돼가지고 왜냐면 미드 정글 2대2도 탑 정글 2대2도 바텀 3대3도 못 이기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뱀픽에서 상대가 라칸을 가져가고 또 알리스타와 노틸러스까지 밴이 된 상황에서 바드를 꺼내 드셨거든요. 이 픽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연습하면서 여러 가지 픽들도 많이 준비했고 저희만의 방향성을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무래도 대회가 치르다 보니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좀 다른 대회에서 나오는 것들을 메타에 따라가다 보니까는 좀 안 했었는데 아 또 서커스 준비했네. 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일단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더라. 아,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서커스 준비하다가 지금 일단 조합도 좋았고 이제 플레이도 서커스를 할 거면 궁극의 서커스까지 보여줘. 서커스 하다가 야 지금 다른 팀들 그 대회하는 거 보. 야 요새 서커스 하면 흥행 못 한다는데? 이거 우리 뮤지컬 해야 되나 본데? 그래서 이게 아예 하고 있으니까 아 메타 따라가려고 아 서커스 하던 놈들이 뮤지컬 따라가려니까 이거 좀 힘들어. 아이씨 아, 서커스 할 거면 궁극의 서커스 저글링까지 다 보여달라고. 게임의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고. 오 럼브랄리 네. 나무 제이스. 와 근데 오른쪽도 좀 살벌하긴 한데 넘자의 알리 진짜 트리 같은 것도 나올만 할지도. 완전 무난하게 가려면 앞에 닐라 완전 그럼 돌진 조합으로 꾸리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미드에도 돌진 좋은 거 하나 꽂고. 와 탈리안 진짜 모르겠다. 맛이 확 죽는 거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일단 카이사가 이번 판에 증명을 하냐 못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 이게 어쨌든 뭐 다 죽어서 카이사를 먹었는데 카이사가 나름 좀 힘쓸 만한 조합이기도 하고 힘을 못 쓸 수도 있고 힘을 쓸 수도 아우 눈뽕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양 팀의 승부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경기를 아니 매드 라이언즈가 BDS를 3대 2로 이긴 걸로 봐서는 확실히 매드 라이언즈 저력 있어. 너 재능 있어. 먹이고 들어갔죠. 빠진 자르반이에요. 엘리오야가 때리고 들어가면 엘리오야가 생존하기는 어렵습니다. 파라 폭세임으로 들어갑니다. 스타블러드가 나와서 미안, 단순 그냥 1킬이 나왔다 이런 느낌. 매드 라이언즈 팬분들 애초에 뭔가 유산을 받고 출발하는 듯한 아 출발선 좀 약간 다른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초반부터. 아 그러니까요. 다시 보시죠. 아니 근데 이게 렐이 정시를 들어갔는데 왜 거기다가 그렇게 깃발을 가까이 꼽으려고 그러냐고. 멀리서 나쁜가 판정이나 따라가요. 그런 판정 뭐하냐 깔끔하게
킬 넘어왔죠. 유현상 덕분에 사실은 첸시 선수가 적극적으로 앞쪽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뒤쪽 차르반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마오카이 대기 중. 이거는 자. 이제 상대가 갱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행까지도 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마오카이가 실제로 왔거든요. 근데 마오카이도 사일러스를 대동을 하는 것 같아요. 파라폭스 사일러스가 올 건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이시 원 일단은 빠져나갑니다. 2대 있는데 또 3대 있는 안 되니까요. 어? 갔는데? 그리고... 갔어. 안 갔네? 먼저 왔는데 우와. 팔라폭스 마지막에 Q 예측 좋았는데. 어? 문제는 제이스까지 붙었고. 어, 조금 더 갈 만해 보이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 노플이라. 불가능합니다. 맞았어요. 아니 원래 이게 엘리오야가 잘하는데 왜 이쯤 맞췄지? 고마운 일이네요. 네. 네. 좀 약간 치우친. 아니 원래 이게 미즈키가 잘하는데. 어? 또 올라와 있습니다. 힐리생. 그러니까 제이스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와 있습니다. 교수님의 불같은 시험 잘 통과했네요. 와 이게 압박감 지렸나 봐. 자르반이랑 같이 오는 줄 알았나 보다. 아니 알리스타가 여기 왜 있냐고. 확실히 이게 교수님이 고점이 높다니까. 잘해. 힐리생 은연 중에 무시하신 분들 좀 많은데 확실히 잘해요. 창의적이야. 일본 팀이 니소울 힐리 이상. 그래서 엘리오야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탈리아까지 불러서. 네, 근데 탈리아가 마나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비스킨 먹으면서 한번. 어? 그래서 한번 그어봅니다. 다가왔습니다. 포탑 웨이브 밀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워졌어요. 잡을 세 조금 살짝 떴는데 넘기고 이거는 플러스 깔끔. 야, 원래 탑제이스는 진짜 근데 자주 죽을만 해가지고 탑제이스 진짜 잘해야 되거든. 이런 플레이들은요 결국 이 조합이 해야 되는 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전면 압박을 넣어놨던 걸 잘 수거했죠. 이야 이게 EQ가 떠가지고 보스키 사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었던 도클레스 차단해줄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자꾸 탈리아가 위로 가는 거를 방치하게 되면 도클라 입장에서 게임을 못해요. 이거 인지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개혁가 마무리해버리면 개혁가 이퀄 도로로로로 빨리 잡을 아 개혁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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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넘플라를 짓나요? 넘플라를 이퀄 강탈했고요. 이퀄 빠지는 동선을 깔아주고 차박병 이렇게 조심 하시는데 어? 안돼 FBI 안돼 카이사 증명해야 돼. 안되겠네요. 한번 견뎌냈습니다. 이그나도 뒤로 알리 풀 뺐죠? 카이사는 오늘도 증명하고 있죠? 알리스타 풀 받았죠? 뭔가 시원 이게 위쪽에서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빠질 생각에도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네, 오히려 용렙 찍은 이그나 네. 서포 차이나도 카이사는 증명하고 있죠. 자, 뒤쪽에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젤리생 가만히 놔두지 않는군요. 자르반이 한번 들리면서 어 엘리오야? 네 전령 내준 거 봤으니까 상대 정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잡고 싶어하는 느낌인데요. 오. 네. 오. 전멸은 있어요 카이사레. 맞아요. 직전에 그 전멸까지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리자르반이 힘이 있으니까 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디가 또 들어왔나요? 사일러스가 W 큐? 왔고요. 와우. 꼬리를 잡습니다. 카이사는 증명했죠. 아까 알리스타 풀 빼는 거.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바로 회수했죠. 카이사 캐리. 일단 도클러와 니스키가 상대하고 있는데요. 어우 끌고 왔고. 네, 제이스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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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리궁이 있어서. 칼라폭스 선수가. 에이. 킬리스까지 내려왔습니다. 밀어. 발리스타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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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와, 이게 또 결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킬로 마무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루야 잘한다고. 엘루야 잘하죠. 엘루야 잘하잖아. 이거 엘루야가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자르반이 대요야. 레벨에 당한 거 치고는 매드도 매드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건 초반에 많이 가져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계속 가네요. 시야를 먹으러 나가다가 네. 물리고 그러면 와, 이거 아까 카이사가 풀 빼놓은 거. 잡히고. 와, 네. 대이사. 또 카이사 이거. 카이사 킬. 끝나지 않는 스토리. 네, 물론 또 여기 뭉쳐있기 때문에 탑 쪽이 비어서 탑에서 첼시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라인이 타는 대신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네. 아래쪽에서 나가는 게 기분 나쁘니까 여기서 엘리오야. 갑자기 필요한 이게 엘리오야다. 이게 엘리오야다.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오야 잘한다고. 엘리오야 잘하긴 하잖아. 확실히 판단이 빠르잖아. 그래서 뭔가 잘 그래서 또 위쪽을 위쪽대로 인원 투자를 한 거니까 또 미드 쪽을 밀어주면서 미를 맞으면 누가 유리하냐고요? 지금 아까 엄대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흘러가는 거 정도면 NRG가 좋은 거 같긴 한데요. 왜냐면 어쨌거나 제이스나무 뭐 탑 제이스긴 하지만 제이스나무에 알리스타 궁도 가지고 있고 사일러스가 뭐 용도 많이 생겼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카이사도 있고 뭐 의식을 말씀하신 대로 팽팽한 와중에 드래곤을 같이 고려를 하면은 LNG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형 그럴 때는 한번 형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름 부르기 어렵다. NRG 나친 움직임도 나올 수 있어서 카르지 역시 레벨링은 앞서면서 초반부터 꾸준히 먹고 있었던 그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강조해주신 분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이드에서의 플레이 탈리아가 단점이 있거든요. 니스키적이 니스키가 잘한다고 하진 않았어. 엘리오야가 잘해. 사실 난타전이 나오게 되는 과정 자체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타 조합이잖아요. 오브젝트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조합인데 오브젝트가 조금 허무하게 두 단계 날아가면서 기회를 좀 못 잡는 느낌도 들고요. 그 FBI의 성장 이번에 또 한 번 더 네, 이런 것들 계속해서 끊을 생각이거든요. 럼블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 이걸 위로 깔았으면 일단 이동. 그래 미드라이너가 이걸 언제 깔아봤겠어? 럼블고 아 그러네. 사일러스가 럼블고 쓸 때 좀 손해가 있네. 이게 원래 그 럼블고 스마트키 대부분 좀 안 쓰고 하거든. 근데 사일러스는 궁을 스마트키로 써야 되니까. 손해가 좀 있긴 하네. 굉장히 잘 관점이 명확해지는 챔피언. 야 그 럼블고 스마트키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R 누르고 클릭을 하는 순간 되돌릴 수가. 어? 시야를 뚫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전력이 이게 좀 많이 늦긴 했거든요. 이게 대자연의 마수가 깔리면 전력은 넘어갔고요. 네. 그냥 맞게 깔았는데요. 얘기하신 대자연의 마수가 상대 진입을 한 턴 늦추기 때문에 와, 이게 카이사가 너무 무섭다. 카이사가 저런 대자연의 마수에 이제 뭐 하나 날라오면 진짜 무서우니까 모였는데 이득 보는 거 없이 다시 해산을 안 들고 있으니까 상대가 먼저 시야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마오카이의 시야 확보 능력과 전력으로 상대 흔들면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탑 쪽 웨이브 어차피 탈 거니까요. 네. 그 외국 누나였죠? 그죠? 네. 제가 헷갈리는 게 정상이잖아. 끌어놨고요. 와 달려났어요. 그리고 갈아버리는 구도가 나오나요? 칼쥐? 깔리긴 했는데 상황 봐야 되는 게 칼쥐 체력. 칼쥐. 칼쥐 바로 죽었고. FBI 궁으로 와 까이서. 까이서. FBI. 이렇게 제압 터졌잖아 카이사님. 알리한테 제압 터졌잖아 지금. 구성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치. 택티컬 피딩 하셨잖아. 여기서 와 플로 촥촥. 야, 지금 집중력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바로 레이 들어가면서 이퀄이 좀 아트하게 깔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카이사가 대충 보고 카리츠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FBI가 촥! 후! 파라폭스가 끝까지 상대편의 공격을 흡수하는 아래쪽의 장면도 인상 깊었고 카멘. 이후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힐리스행이 마지막까지 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의 생존은 뭐 가득 볼 수 있는다는 또 그런 강점이 있잖아요. 제기됐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바로 시작됐네요. 마파이도 매드가 여기까지 들어왔나요? 그래서 네 나갔고요. 일단 잘 나가진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긴 해요. 중간 턴을 이용해서 레드워프를 우리는 우리가 노래 내잖아. 네. 살아간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일러스가 우린 불 좀 꺼줄래도 있고 그래서 이그나를 먼저 물면서 싸움을 열기 때문에 이그나 네. 버스가 안 쓰고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래. 카이사님 어? 카이사나 살았잖아. FBI까지? 카이사가 밀려나고 FBI 잡았죠? 셧다운. 아이 진짜 서포 차이 모임 바론이 지금 13초 정도 남아 확실히 힐리생이 잘해. 맞죠? 확실히 힐리생이 또 번뜩이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들어가서 마오카이 공을 뽑았던 게 굉장히 좋은 스노볼로 굴러갔는데요. 마오카이 공 아직까지 6심이라 이제 올라오는데 이거 또 기다리고 와. 아니 교수님 포스다. 와. 또 한 번의 셧다운. 그래서 이거 어때요? 까지는 좀 지렸는데 이게 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맨날 지금 이퀄라이저 미술? 지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대결변이 있고요. 바로 어디로 넘기고 넘기고 네, 바로 들어가고 아니 또 와 아니 뭐냐? 제압에 제압이 나왔어요. 아니 이거 몇 번을 얼마나 먹는 거예요? 이그나 막혀 이그나 그럼 그 다음도? 교수님 마크해주고? 마오카이신님 막아줬고 그럼 이제 꼬리 자르기 버리고 나머지가 살면 꼬리 자르기 EQ 슥 빠져나가고 대대마에서 돌아왔으면 몸으로 한번 막고 뒤쪽으로 이동 이거 박아?
와 지금 왜 이렇게 세 마카이? 아니 그런데요 한 방에 매드라이언즈가 골드를 엄청나게 따라왔는데요. 아 스톱차이 매드라이언즈가 됐어. 시작이 이거였죠. 아 확실히 교수님이 근데 증명하다 나빠로. 또 제가 잘한다고 말한 두 명 엘리오야 힐리생 기회로 만들어줬고요. 저게 상대 동선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저런 위치에 있으면 물릴 거라는 걸 좀 의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대수님 같고요. 그래서 이걸 허겁지겁 합류하는 과정에서도 연달아 잘린 거예요. 그렇죠. 코킹 아래도 도클럽까지 체력을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도 빌리색 네, 이야 가운데서 사일러스가 대응 못하게 만들어서 또 그러고 나서 결국 탈출을 얼마나 잘하냐가 중요했는데 최대한 알리스타 쪽에서 상대 마오카이 마크를 해주면서 버스트 하고 나서 살 사람은 잘 살았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럼블을 잡는데 성공은 했지만 유리한 유리에서 에너지 화났어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어? 아 알리궁된 팔라폭스가 드랍됐네. 잘했다. 근데 연공 어? 오히려 좀 깊게 들어갔고요. 어? 연공! 엘리오에 들어갔고. 근데 엘리오에 카이사가 엘리오 근데 카이사가 카이사가 터트려버렸고 사거리가 짧아요. 카이사가 자 다음 전 둘은요. 와 엘리오야 잘한다 그랬는데 카이사한테 터졌네. 진짜 자강 추천이다. 바로 파워플레이를 어? 이 2대1차 걸림돌이거든요. 자 지금 빼놓고 이거 아 얘들아 그래서 바로 복습이 쫓아가서 어? 근데 이건 좀? 근데 이건 좀? 카이사가 지금 빼놓고 넘어갔어. 아니 이거 지금 진짜 엄청난 난 다 즐겼는데 일단 골드 따라온 거 자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니 여기서 이 시작이 되게 좋았거든요. 싸움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탈리아가 뒤쪽에서 바로 아 근데 레리 그냥 이긴 줄 알고 풀떡궁 박았다가 그냥 터졌네. 근데 카이사가 여기서 터트려버렸고 럼블의 저런 이제 초식이나 조냐하룩도 정말 좋았고 근데 또 거기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는데 대치하는 과정에서 니스키 선수의 스킬링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들어가는 타르지를 적절하게 팔라폭스가 아우 근데 이거 아 이게 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각 변동으로 핵심 챔피언인 카이사도 끌어내고 전세자가 발생한 그 지역에 대한 집중보다는 편하게 에너지가 먹을 것으로 보였었는데 또 대황 BDS를 꺾었을 때 주인공인 니스키긴 했거든요. 그라가스로 오늘 경기에서만큼 니스키가 그라가스 잘하는 거 보면 탈리아 같은 것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라가스로 탈리아도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 한번 더 이런 것도 끊어보자. 탈리아가 넘어온 거예요. 네, 또 전투입니다. 다섯 명 뭉친 것 자체는 매드도 기회라고 봐야 돼요. 야 키수랑 할 때 점유를 뽑았고 다만 이런 교전 과정 속에서 그러게요. 아까 제이스 테일 찍고 바로 풀 쓴 거 아니야? 지금 아 풀 없네. 와 이런 건 진짜 중요한데 풀 없는데 지금 있다고 나와. 굉장히 잘 있고 경기 구도가 참 재밌게 아까 장면도 카이사가 풀이 없었다고요? 어? 카이사가 풀이 없었다고요? 아 진짜요? 장면들 풀 비싸 이런 거 이런 거 대제는 맞았어요. 또 빠졌고요. 역시 그리고 이그나 선수가 지금 좀 크게 돌면서 상대가 혹시 들어오면 알리가 지금 레드냐? 싸움을 확 여는 것보다는 NH는 천천히 포킹 데미지 밀어 넣으면서 상황을 보고 와 이거 시혜 교수님의 창의적인 판단. 기다리다 보면 곧 어차피 닐라는 피흡을 하니까 내가 포킹을 맞고 레드로 피를 채운다. 좋은데요? 카르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쪽 라인을 네. 정리를 했고요. 순간적으로 몰려오고 사일러스를 타겟팅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파라폭스 쪽입니다. 어? 일단은 벽으로 갖고 알리스타 공을 들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간다! 가려고 하나요? 도망치게 런! 네. 이거 어떻게 블록이 되나요? 어? 전멸로 멀리 갑니다. 아 뭐야 아니 글로?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진짜 파라폭스 이게 끊깁니다. 아 바로 앞에서 이그나 아니 발포기 형 아니 이건 좀 아니 난 역주행할 줄 알았어. 역주행하고 그냥 시간 끌고 뭐 테람미 한 다음에 이제 용 보면서 일단 수간의 동안 입구에 파라폭스 그래서 상대 한타 핵심인 파라폭스가 없기 때문에 NRG 입장에서도 싸움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어차피 파라폭스 선수 10초 남은 상태에서 순간 이동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압박을 줘야죠. 버스트 당했는데요. 버스트 바로 칩니다. 바로 치는 에너지! 카이사라 버스트가 되나? 우르르 가서 너무 많이 가긴 했어요. 대단한 수! 이렇게 앞에 깔고 막아주면 2000! 아 역시 카이사라 이거 다른 건 드리면 딜이 안 나오는데 카이사라 마무리입니다. 엘리오야 아파요 아파 이러면 선택이 어렵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데이사라서 먹었어.
카이사가 바론 딜이 원딜 중에 제일 빨라가지고. 바론이 넘어갑니다. 도클라님 코킹을 맞춰보세요. 어? 깎을 겸 이퀄 아 이퀄 뭐 금방 도니까. 대자연의 마술을 방어책으로 계속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클라님 도클라님 슛 도클라님 슛 얘기하신 대로 어? 아오카이가 딸깍만 한번 누르면 되니까. 아니 물반 고기반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기 구 물 1이에요. 도클레님 어디 갔었어? 압박은 계속 이어 나오고 있으면 에너지. 묘목딜이 진짜 하나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잡아봅니다. 나와서 건드려 봅니다. 이거 행복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옆에서 코킹. 자 그리고 이거 카이사들 못 버티는데. 이그나르만 들어가고 안 되고 있거든. 카이사가. 아 카이사들이 못 버텨 이거. 이걸 또 빨아들여 던지지. 이스키 가르지 그리고 마지막 이그나까지 제거를 할 수 있나요? 자 뒤쪽 이그나 뒤쪽 하지만 이번 전투 대승입니다 매드. 아니 NRG가요 사실 그냥 대치고도를 좀 진득하게 써야 되는데 제이스가 잠깐 빠졌었거든요. 아니 도클라 근데 어디 갔어? 지금 뭐 아니 이게 포킹을 해야 되는데 꿀렘매 먹으러 갔다고요? 바로 파워플레이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이게 뭐야? 42입니다. 아니 진짜 꿀렘매 먹으러 갔어? 42 다시 보시죠. 딱 위치를 보면 제이스가 살짝 빠져 있잖아요. 제이스가 포킹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냅다 매드가 건 거고 물론 이 거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 다음에도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게 카이사들이 못 버텨가지고 왼쪽 잡고 체이시까지 잡았는데 이걸 이렇게 근데 안 보이긴 했다. 저기 이퀄이랑 탈리아 E랑 럼블 스택 깔려 있어가지고 탈리아 W가 안 보였긴 했다. 거의 안 보였겠는데 탈리아 W? 자 드래곤은 나올 준비라고 있고 네 포킹 최대한 밀어넣을 생각 보고 있는데 교수님 어? 또 어? 좀 과한데? 그래도 공사가 잘 되진 않았죠? 네. 그래서 도클라님 포킹 맞추시면은 한타 이기 쉽습니다. 체력 많이 빠졌고요. 너무 센데 지금 내려갑니다. 제이스가 체크하고 있어요. 자, 바로 포킹 자 체크. 이번에 한번 아무나 슛 드래곤 치고 있습니다. 아무나 슛 알리스타 궁을 뺏은 사일러스가 왼쪽 언덕에 어? 앵임하고 있어서 엘류아님? 어 근데 럼블 이퀄이? 도클라님 아래 딱 붙이시면 그 이퀄 안 맞는데 맞습니다. 카르지를 또 내고 FBI가 계속 칩니다. 까르비 선풍이 돌아가요. FBI는 계속 칩니다. 이거 FBI가 다 잡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르지 마무리 일단 FBI 자 위로 쫓아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탭? 엘보죠. 니스키 아 카멘 결국 카이사는 진명하잖아. 결국 카이사는 진명하잖아요. 다시 보시죠. 와 근데 도클라 여기서 이거 카이사는 딱 그 보고 아래 딱 붙었는데 도클라 무슨 여기서 카이사가 날아간 와중에 딱 그 아래 붙어 있으면 이게 이퀄 안 맞는데 저기서 그냥 이퀄 100만 년 맞고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FBI가 충분히 카르지를 때릴 기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군 딜러와 연계가 되냐 안 되냐가 메디트에서 중요했는데 그런 연계가 럼블과 저 탈리아가 좀 멀다 보니까 잘 안 됐고 그 다음은 온돌도 아니야. 그렇죠. 그냥 어? 발바닥 개 뜨거워가지고 그냥 상대로는 충분히 딜을 뿜어낼 수 있었던 FBI가 아 발바닥 개 뜨거워가지고 왼발 오른발 했네요. 자 그리고 에너지가 바로 바로칩니다. 핫뜨거워 아 진짜 웃기네. 바론도 얻을 수 있을 듯 이번엔 확실히 승기를 얻을 수 있는 바론입니다. 에너지 근데 애초에 조합 자체가 진작에 그 NRG가 한참 전부터 엄청나게 유리해가지고 이게 사실 매드가 한타 몇 번 비빈 것도 좀 레전드긴 해. 매드가 잘한 것도 있고 NRG가 못한 것도 있는 거지. 그리고 바텀으로 돌아오거든요. 미드를 그냥 뛰고 대단해봤어. 자 나무공 찍으면서 자 두 명 묶은 상황에서 이퀄 도면을 네, 그러면서 포탑을 깰 수 있는 피했고. 연계가 중요했는데 포탑을 제대로 때리진 못했고 근데 저쪽도 저 탱크 미니언을 탈리아가 안 오면 클리어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결국 깨지긴 해. 정략에서 빠졌고요. 그 포지셔닝이 탈리아가 아래쪽에 미리 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 미니언 네 공사 준비 3 미니언이 있는데 원 근데 아직도 세릴다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럼 안쪽 들어가서 아 알리사 궁 빠왔어요. 천천히 상대를 요리하면 됩니다. NRG 자 포탑을 하다가 바깥쪽 시야를 싹 다 걷어낸 다음에 다음 오브젝트 상대 끌어내서 싸워도 돼요. 아니 근데 세리다가 아직도 없어 이게 직감 나나? 시야를 충분히 여유있게 좀 활용을 했었고 달릴 수 있는 것도 매드거든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나요? 아니 세리다를 안 가고 가엔을 갔어? 있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움직이고 아니 여 시커라는 것을 자 그리고 도클라도 위쪽 빠져있고 컨트랙트도 묘목으로 체크 중. 진짜 아니 멜마의 가해는 좀 아니지 않냐. 네, 와 씨 그러니까 데미지 왜 저래. 준비하고 있는 거 하고 오는 거고요. 아 350도 안 거 같은데 300도 안 난 거 같은데
NRG도 막 엄청 급하진 않을 거예요. 창로 등장! 공사를 잘 쳐야 돼요. 공사 치고 그냥 버스 달리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미드로 끝나요. 아, 사일러스 미드 갑니다. 미드 갑니다. 사일러스 올라갑니다. 바로 폭스가 어? 아, 이거 템포 올려야 돼요. 매드라이어. 네, 근데 그냥 칠 것 같은데? 대자연을 막고 은근슬쩍 NRG가 시간만 끄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일단 달리고 있죠. 계속해서 니스 위험해요. 니스 창로! 자, 창로를 먹었는데 요야가 근데 문제는 창로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깼다. 본진 치고 있는데 본진 최대 잭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아니 미드웨이브 왜 관리를 안 하고 갔어? 아니 GG. 아니 근데 근데 조합 자체는 NRG가 이겨야 되는 조합이긴 했어. 완벽한 NRG. 어. 계속 조금 아우, 유리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그걸 와 진짜 나왔습니다. KBS 아레나입니다. 아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비에 찍어낼지 좀 궁금한데 나조기는 탱정을 해. 나조기는 레리 맞아. 어 뽀삐 자야가 없으면 카이사가 맞아. 저는 카이사 주고 나면 또 뭘 할지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트리 라칸? 트리 알리도 아니고 트리 라칸? 나오는군요. 트리 라칸 너무 약한데? 그렇죠. 와 유럽의 희망? 아이번? 와 얘네는 진짜 보통 그 유럽은 그러니까 좀 생각이 남달라. 원래 아이번은 팔 긴 거 투원딜 같은 거 해가지고 아이번을 쓰잖아. 얘네는 팔 짧은 거랑 아이번을 써. 남달라. 어 발상이 남달라. 특징을 좀 살았다고 봐야겠죠. 라인전 상황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자 양 팀의 세 번째 매치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래도 프나틱이 오늘 준비한 카드 중에 저 뽀삐 카드는 확실히 오, 예.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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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네. FNC가 이긴다면 만약에 프나틱이 BLG를 잡는다면 움직임이 정말 많은 팀이고 탑을 뚫는 거를 말이 되는 소리라라고 이 자식 프나틱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프나틱 확실히 저력 있어. 이번에 바텀 영입하면서 라조기가 살아나면서 확실히 어? 저력 있다고. BLG엔 엘크가 있다고 해? 프나틱에도 노아 있어요. 너 국노야? 너 한국인을 제발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 응원합시다. 야가오 선수도 그 야가오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입시. 자자자 게임 집중합시다. 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 놓고 싶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와 라칸 주도권. 와이 그 대결 자체를 굉장히 라인이 주도권이 다 밀리고 그 다 밀리는 어? 것 때문에 아이번이 갈 곳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예. 뭔가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라조 선수가 한번 들려보는 아, 것 같은데 진짜 아깝다. 타이밍 깔끔하게 웨이브를 다 밀어놔서 조금만 빨렸으면 그냥 보내주고 나면 그 입장에서도 기... 자 미세하게 라인전에서 골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운이 함정 활용을 잘했죠. 들어왔다 빠지면서 근데 알리트리는 트리가 너무 좋긴 해. 순간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라조 설마 큐플 한번 보나? 알리가 빨리 돌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와 와 이야 잘했는데?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웬만하면 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옵니다. 라조가 출발했습니다. 라조기입니다. 만화 없는데 오리아나 일단 키가까지는 어려웠어도 키가 남짓? 이러면 나올만 쉴드 쉴드 한번 굴려주면 될 것 같은데? 오리아나가 칠 쉴드 오리아나가 뒤 어 근데 이거 이게 버터스다 이 아 벽풀 으아 아니 레전드네. 아 근데 이런 말 아 초치는 것 같아서 하기 싫은데 그래도 플라틱이 이길 강이 보이지가 않아. 다시 보시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BLG 아니 잘하긴 했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했죠. 이거 아마 풀 서스도 아마 닿는 거일 수도 있을 거야. 만들어서 퍼스트 블러드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사실 미드 쪽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우리나라가 만화가 0이라 잘해놨기 때문에 적당히 버틸만 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라조기가 1을 먼저 써가지고 결국 이게 혹시 싶었던 거지 풀 2단 3단을 공부하고 나니까 아슬아슬한 각이 나오고 마지막에 움직임까지 막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게임 영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 근데 저게 잭스 뽀삐 구도가 그 정글이 탑에 딱 와가지고 3렙에 못 밀게 하면은 뽀삐가 유리한데 그 아예 클리어하고 집 가버리면은 잭스가 할만하대. 자 탑쪽에 그 빈 선수의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렇고 그래서 그 3렙에 그걸 미냐 못 미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미냐 못 미냐 흔들리면 출발하고 있습니다. 피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 아칼리 아이번 조합이 천룡을 7분에 쳐요? 오?
그러니까요. 데이지도 안 뽑고.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 커먼 데이지도 안 하고. 반대쪽을 확실히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스카린이 만화가 있긴 해. 빈도 사실 뭔가 지어 짠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만화 다 있는데? 그래서 이걸 먹고 이득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보통 야가오가 합류를 하곤 하는데 야가오가 띠기 했어요. 드링킹해. 비스킷 드링킹. 오스카린이 어디까지 안 돼 안 돼. 일단 포탑 끼고. 아 오리아나 오면 되긴 하겠다. 오고 나서 웨이브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궁 돌릴까? 오스카린이 만약에 이거 버틸 수만 있다. 아 타이밍이 딱. 궁 진작에 돌리지. 이런 거 진짜 깔끔하게 합니다. 또 게임 영상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 커먼 데이지? 전령까지 컨트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막을 수 있냐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호피가 순간 이동이 살짝 실쿨이라. 예. 아 이게 라칸이 없었으면은. 유머니? 유머니? 어? 커먼 데이지? 자 그리고 데이지까지 치면. 커먼 데이지? 달려왔어요? 와! 와! 유머! 유머! 아! 전령이 막 다쳤어! 근데 야가오도 잡혔병! 아닌데 킬? 알리스타가요? 그리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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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고 나갑니다. 아 진짜 저렇게 안 했으면 죽였을 것 같은데.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오는 팀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유머가 전령 클리어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핵심 전략이었는데 데이지의 실드 받고 데이지가 빵! 밀어넣으면서 휴머노이드가 드리블을 이야 유머가 드리블이 아 마치 말파이트 같은 그런 플레이를 데이지가 보여줬고 물론 이렇게 몸을 비비는 과정 속에서 교환이 아 여기서 막타를 전룡 쓸려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킬을 전룡이 친 게 아닌가? 어쨌든 약간은 아 근데 이게 오스카가 그렇죠. 아 전령을 막아내긴 했지만 그 말씀하신 교환비가 알리스타한테 들어갔다는 거죠? 아 이제 뽑았어. 계속해서 까만 데이지 데이지까지 있는 상황이고 아 뒤쪽으로 트리비도 딜 차이가 은근 커가지고 상대편의 움직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습득한 전령을 예 탑으로 풀 생각인가요? 나도 어? 어 가이네요. 어 다치 빠졌다. 별만한데 이러면? 력은 빠졌고 가이네요. 잡을 수 있... 어? 아니 비니 일단 한번 컴온 데이즈 상대가 바텀에 있으니까 2차 상황을 생각인데 바텀 쪽을 만약에 페라틱이 밀어내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쫓아가고 휴머노이드하고 그 뒤로 빠질 수 있을 것 비스를 와우 탑 잡았고 바텀 살았고 어? 페라틱? 아이번에 대한 근거로 와우 쉣가 아니 BLG가 1승 2패로 떨어지면 근데 그 딥기는 진작부터 야. 초비상이긴 했는데 이게 BDS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비상은 아니죠. 원래도 초비상이긴 했어. 하면서 상대 밀어내는데 성공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랬죠. 확실히 밑쪽에서 푸나틱이 여유가 있습니다. 트리피 어, 어, 네, 오. 와 뭐야 네, 땅을 한 뭐야 번 뭐해 네, 그래도 네. 림비야 용인데 얘 땅은 못 부수는데 그리고 아칼리 어? 왔어요? 큐모로이드 왔어요? 근데 이제 잭스가 지금 어? 아니 림비님 어 그래서 이거 트리비 만약에 제약골로 넘어가면 트리비! 어? 어? 붙어서 어 이거 자, 이거 아 림비야 엘크가 먹었습니다. 림비야 이게 대체 거지. 풀어주는 것도 물론 뭐 미드바텀 쪽에 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빈을 막으면 된다라는 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유머님? 살 수 없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엘크하게 너다워. 사실 저희가 여기도 너다워. 진동 게임인가 싸움 게임 거죠. 너답다. 예. 네. 근데 엘크가 다시 보시죠. 아니 이거는 좀 아쉽네.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차고 나 이게 아마 클리어를 하면서 타고 나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그로 핑퐁을 해보다가 카이사가 근데 해줄 여러분들 말씀대로 카이사가 해줄 수 있어요. 답답함을 노아형도 그래도 좀 잘 치는 형이기 때문에 잭스 아래쪽 B는 따로 있고요. 이게 시간이 좀 끌리면 사이드 압박을 좀 받기 때문에 야 바로 전령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한다면 전령을 빨리 쳐야 돼요. 어 이럴 때 한 번씩 밀어내고 아 데이지 죽는다. 데이지가 정리당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야 그래서 조금 단결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전령을 네. 치고 있습니다. 오스카린이 아래쪽에 버티고 있고요. 어 이거 데이지가 어떻게 살아있긴 한데 와! 와! 잡았고 그리고 근데 유머니? 물론 아카린이 좀 빠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 와 잘 날렸는데? 휴머노이드의 탈출쇼 자 그럼 비는 아래쪽 비는 아래쪽 어? 오스카린이 또 왔어요. 또 채우고 충격파 터지는데 비니 뭔가 합류를 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깊게 나오진 않거든요. 까이사가 까이사가 잡고 아카린 마무리 자 비니 오스카가 근데 들어간 오스카린이 야가오 쪽을 와 오스카가 잡았고 오비가 천하 대장군이에요. 자 그럼 4명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방금 그냥 레전드였던 게 알리가 밀어가지고 추락발 안 맞았어요. 그냥 레전드 아다리가 진짜 잘 맞았는데 뭉칠 때 발휘될 수 있는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번에 이해도가 수준을 달려보십니다. 어? 네, 트리스탄 플랜메카이팅? 호피 체력
어이고 하거든요. 이거 치다가 네. 엘크가 훈련면 친구 불렀어요. 친구 와서 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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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아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어 죽었다 이거 나불이다 나불이다 죽었어 이거 오 오스카르는 오스카르니네 센스 와 흔들어 놓긴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역시 LEC 이렇게 팽팽하게 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 그 전에는 트리스타나 만 성장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아칼리가 없는 상황에서 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여차하면 뒤쪽으로 순간이동 타면서 싸움이 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휴머리가 탑쪽에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어. 빨리 아칼리가 그냥 의식이 나겠지도요. 이런 오브젝트 싸움에서 뽀삐 궁극기는 언제나 변수예요. 아, 그래서 아칼리 뒤쪽에 위치 만들었는데 빈이 일단 마크합니다. 정면 정면. 휴머노이드 한테 넘어왔고요. 조금 달긴 했는데 그럼 점프가 빠져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 와 세즈 날리고 점프요? 못 위험해요. 어넌 오오 어 아칼리 아 유머님 근데 와 아이번이 구원의 쉴드에 와 엘크 아 저게 엘크가 카이사공이 실풀이랑 근데 이거 오히려 카이사공이 빠진 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뚫었습니다. BLG. BLG도 진짜 아슬아슬한 이게 이렇게 돼? 포나틱이 약간 빨려 들어온 구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손을 맞잡은 오리아나와 잭스의 반격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와 이거 엘크 못잡은 건 너무 아쉽겠다. 일단 이 오브젝트 싸움에서의 변수는 확실히 뽀삐 궁기로 여기서 점프가 빠져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한타가 일단 여기서 날리고 되게 좋을만 했거든요. 방타도 뭐 없고. 그래서 여기서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적 엘크를 딱 보는데 휴머노이드가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결착이 제대로 안 났던 게 결과적으로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엘크를 막아요. 아, 이거 Q 하나 피하고 됐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본인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빈이 화력이 지금 당장 10화자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아 알리스타님? 하거든요. 알리 밀어내고 뽀삐 때리고 아 결국 말씀주신 것처럼 알리스타에게 들어갔던 이기 LEC는 확실히 아이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달라. 야 아이번 후원딜이랑 하는 거 아니야. 아이번 오히려 인파이팅하는 애들이랑 하면 더 좋아. 근데 딜이 좀 개노딜이긴 한데 잭스를 막히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면 결국 조합의 특징상 결국에 그리고 지금 라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주도검이 아 좀 구려.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분할팀 알리는 저게 그 완성이 됐는데 라칸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요새 라칸으로 주도검 가는 건 진짜 개트롤이긴 해. 저게 그럼 뭐 주도검 간다고 라인전이 막 그렇게 센 것도 아니에요. 뭐 사실 뭐 오 그 한타하면 진짜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거 뽀삐공에 달린 듯. 근데 용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푸나팅인데 아칼리가 저런 식으로 빠져 있으면 사실 그게 좋은 그림은 아닐 것 같은데 용을 하나 주더라도 아칼리 키울 생각인가요? 아칼리 그냥 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부터 아칼리 오는 게 좀 느끼네. 잡았으니까. 아칼리랑 그냥 빨리 와서 뚫어야 되는데. 뚫기 어렵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 실제로 지금 보면 저 김보나가 장악했을 때 그냥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올 거야 말 거야. 네, 밀고 나가는 거 용 다 쳤는데. 예, 열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옵니다. 그런데 카이팅 구도가 그리고 잘 날렸어요. 근데 은근히 잘 날렸는데. 날립니다. 노아, 엘크, 엘크, 엘크죠. 아, 엘크 잡을 줄이 안 나와요. 으아, 빈드라. BLG의 한타 집중력 그리고 터져 아니 딜은 누가 해? 뽀삐 아이번 알리면 미드원들이 딜을 다 해야 되는데 투원딜을 괜히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딜은 누가 해? 캐리력 이팁 조합 자체가 화력은 좀 약할 수 있는 건데 그런 화력의 약점. 그리고 아칼리 이거 지금 뭔 생각을 한 건지 알겠는데 알리가 풀더큐 하면서 거기다가 와드 받고 그거 바로 타겠다는 거 아니야? 알리스타가 점을 찍어주고 여기다가 착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이자 이건데 엘크를 못 녹였어요. 엘크가 반응이 정말 빨라져 빠지는 과정에서 스킬 활용으로 정확하게 상대 스킬 탑킹한 것도 좋았고 그런 와중에 온 들어가고 추가 타로핀. 아. 다른 것보다 이게 오리아나와 트리스타나 좀 누굴 때릴까에 있어서 딜이 약간 분산이 됐는데 차라리 그런 과정에서 오리아나가 마무리됐다면 모를까? 아쉽다 아쉬워. 아쉽다 아쉬워. 아니 이게 카이사는 좋은데 나머지가 못 받쳐줘. 아칼리가 이제 카이사는 억울하다. 아 팀차이 저걸 낀 한타가 진짜 이기는 각이 잘 안 그려지긴 해요.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빈이 한 명 탈진이 진짜 사기꾼이었는데 근데 이게 화력이 오늘 공격력 감소 오히려 에크가 공속 감소 이속 감소 방어 감소 스타가 지금 말 그대로 다 찜질을 당하는데요. 어이고 찜질 당하다 죽어버렸어요. 아칼리 와요. 드랍을 하긴 하는데 아칼리 상륙 아칼리 조냐. 근데 한번 싸워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날리는 강을 버지만 어? 근데 이거 녹이면 잭스 녹이면 잭스 녹이면 3대1 3대1 아 잭스
피가 안 녹아요. 그대로 뻔피까지 쓰러뜨립니다. 안 잡히네요 피니. 잭스가 조냐도 있고 가인도 있고. 그렇죠. 들어왔죠. 남은 챔피언 세 명에서 이걸 막아야 되고. 개노딜. 포탑 쪽 수성이 시험하기라. 마무리 딜이. 순간적인 이미지. 와. 규모도 이제 들어가게. 무결 처형이 없어요. 아 죽여봐 이후에 안쪽 들어가면 사라돌. 아 트리면 되고. 하지만 우물로도 힘든데요. 하지만 안 닫혀. 이번 경기. 마였습니다만 결국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나틱이 질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상처. 엘크 인정. 아, 적재 적소에 살아나가는 그림들이나 여러분은 더 그라인드 더 글로리 월드 챔피언십 스위스 스테이지가 펼쳐지고 있는 시아 팬픽 보겠습니다. 나무벤, 자야벤 좋은 거 다 죽었어요. 오리아나 남았죠? 괜찮은데? 이게 죽을 게 다 죽어가지고 오히려 버프에서 OP를 하나도 안 남겨서 OP가 됐든 라칸이 됐든 먹을 만한 걸 좀 더 남겼어야 됐는데 이러면 카이사만 하나가 이제 투구로 올라오는 거라 아지르 하겠지? 그러니까 렐 아지르 하면 좋은데 그냥 크아악! 레나타도 좀 레나타 좀 껄끄러웠을 만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정글에다가 비에고 같은 거 뽑고 노탱으로 그냥 개빡빡하게 조합을 짜야 되는데 근데 레나타가 들어가면은 궁 같은 거 생각하면 좀 머리 아파가지고 차라리 레오나 주는 게 나아. 리그에서도 이 조합을 많이 하긴 했거든. 이 비슷한 조합들을.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니야. 왼쪽 조합만 보면 오 괜찮네. 근데 오른쪽 조합을 보면 이 퍼플에서 어떻게 이렇게 빅이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카이사 렐 아지르 꽂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단단하게 잠갔으면은 엄청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또 이제 스크림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니까 케이팅! 하나 둘 셋! 아 케이트 화이팅!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니코 비에고가 렐 아지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것만 빼면은 뭐 사실 KT 로스터가 그렇게 막 고점도 국내 패나 LCK 뭐 니코 비에고도 괜찮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실력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된다. 사실 KT 로스터가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요. 여름에 쓰던 걸 그대로 꺼냈기 때문에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가 맞아. KT 로스터 이번 월지가 진짜 중요해요. 맞아, 맞아. 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이 썸머에 비해서 이 다섯 개 뭐 로틸 빼고 네 개의 챔피언은 두려졌거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참 크란테에도 너프가 많이 있었고 비에고도 요새 정글러들이랑 비하면 요새 정글러들이 많이 올라와서 니코도 너프됐고 카이사도 너프됐고 허즈의 발걸음이 좀 타요.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초반 파괴하기 엄청 센 조합인 것도 맞아. 이게 완전 뭐 한 25분 30분 가면은 뭐 차이를 못 벌려놓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초반 초중반 기준으로는 파괴력이 진짜 엄청 강해서 사고만 안 나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웨이보 게임은 11레벨링이 되기 전까지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KT가 또 그래도 뭐 잘 붙었어요. 이건 나름 기똑차거든요. 그렇습니다. 윗바위게 먹은 거 너무 좋고 바로 위쪽에 웨이웨이가 있었고 일단 바위게 마무리 중입니다. 웨이웨이 위쪽 한 번 더 체크. 그래서 이게 일단 시작 자체는 자 보였어요? 이기고 있는데 위쪽 바위게가 뺏긴 게 좀 기분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웨이웨이가 집테를 찍으려나? 스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여진 여산테라 또 안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아래쪽에 있는 바위게까지 일단 안 찍고 버텨요? 잘 치고 있는. 네, 일단 당장은 쌍바이게 좋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버텨 긴 버텨줘. 노출하지 않는 아그로 깡으로. 확실히 이거 야금야금 갉아먹는 라인전에 니코가 라인전이 진짜 좋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CS 차이가 좀 명확하게 나죠. 그렇습니다. 푸시 라인을 통해 칼날부리의 와드를 박으면 자르반 동서 넣는 거 예측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비에고를 먼저 붙이면서 한번 해보겠다. 한번 때려봅니다. 레오나가 좀 단단하게 버티고 너무 많이 하긴 좀 그래요. 레오나 딜을 네. 또 딜도 잘 나오고 뒤에 뭐 오면은 네. 애매하니까 위에서 니코 내려와요. 니코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도 살짝 빠졌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웨이보도 상당히 신중하고 있습니다. 약간 일부러 각을 주는데 PDD가 옵니다. 턴을 좀 많이 씁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봐요. 안녕. 나는 내 이름은 니코. 잡아내면서 내 손에 웨이웨이라도 확실히 잡아야죠. 잡아내면서 내 손에 기나다.
교환이긴 한데 어쨌든 정글을 잡은 거는 웨이웨이가 죽긴 했는데 지금 정글 캠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거라 허블도 먹었고 미드도 한 웨이브 받았고 우리아나가 집탐이 잡힌 거라 그래서 막 개선에까지는 아니고 좀 그냥 기분이 좀 좋진 않다. 미드 쪽에서 손해가 좀 생기더라도 바텀을 일단 흐름을 끊어야겠다라는 BDD의 판단이 좋았고요. 네. 그 사이에 이야 이게 이렇게 죽었네. 이 웨이브 게임도 확실히 힘이 좋네요. 그죠? BDD가 벌어놓은 거 좀 쓴 거긴 하죠. 벌어놓은 거를 썼다고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은데. 저력이 등 바텀 쪽에 자원을 많이 쓴 건 맞는데. 네. 겨우 그거 하나로. 오. 이거는 오. 어디로 가려고 가나요? 와, 플스 당겨졌는데? 죽었는데 이거? 반드시 잡았는데? 와, 그 와중에 이퀄 쓰는 거. 괴롭다 싶으니까 라인이라도 지우는 건데요. 더 차이를 이렇게 끌 수. 야. 그래서 연결 이거는 기인이 너무 잘했는데요? 그 와중에 근데 럼블도 이퀄 쓰고 들어가가지고 손해 최소화. 바텀을 다이브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에이밍과 리엔젤은 일찌감치 뒤쪽으로 빠져나와 있고 웨이웨이는 드래곤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여기는 교환. 자 초반에 탑 쪽에서 만들어진 더 해야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더, 이번에는 좋은 더 해야 돼. 이 상황에서도 웨이브도 비에고가 근데 잘 커서 그거는 너무 좀 희소식이다. 이게 사실 그 니코 비에고 할 때 니코가 잘 크는 것도 잘 크는 건데 비에고가 잘 커야 진짜 그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와 이거 모를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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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모를만했다 이거. 어? 하지만 네, 비싸움을 아! 데이밍 와 이거 진짜 모를만 했다. 오랜만에 보면 진짜 모를만 했다 이거. 이거 너무 잘했는데요? 돌아나고 있는 웨이웨이입니다. 바텀. 일단 너희 다 쓸 거 썼고 우리도 대격변 있다. 들어가고 기차로 따라가서 쫓아가서 한줄로 쫓아가서 에이밍 에이밍 와 와 큐피했어. 와 개나이스. 그리고 디엔젤은 빠져야죠. 맞습니다. 디엔젤 뒤로 우리아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라이트가 그냥 인트로 사실 저거 야, 피했다고 하기에는 못 맞춘 건데 와 이거 진짜 다행이다. 다시 보시죠. 이거 진짜 잘했죠. 여기 디엔젤과 위치를 자연스럽게 교체했고요. 야, 개그매치 하면서 이거 속을 수밖에 없죠. 워낙 연기나 그 교체를 잘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가 지렸다. 약간 이제 아슬아슬했지만 결국 카이사의 강점. 으아 데이밍. 그래서 추가 추격으로 킬 마무리. 여기서도 자르반의 이런 기습적인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었는데 바로 풀공에 EQ 확실하게 연계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거 와 라이트가 근데 노트 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개트롤 했는데요? 진짜 너무 못했는데요? 완전 좋은데? 비에고가 심판까지 나와서 다시 올라와서 니코 비에고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진짜 한탄 한탄 다 박살내겠는데? 웨이브 게이밍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럼블의 도움 없이는 아래쪽 4대4 한타가 당장은 힘이 없거든요. 인원이 좀 많이 오네요. 막 이런 커즈를... 작은 것도 양보할 수 없다 이건데 커즈가 먹었고요. 그리고 앞에 오는 거 니코야! 와우! 그리고 와우! 잠만요, 이퀄 자리가 근데? 이퀄 자리가 지옥불 자리인데 그래도 와우! 이거를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버립니다. 세 명을 쓸어버립니다. KT 아니 KT 로스터 이거 올 한 해 동안 연마한 정권 찌르기 맨픽 너무 잘 통하는데요. 그니까요. 실제로 야, KT가 여기도 그건가? 메타 픽이고 나발이고 일단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에라이 증명하는데요? 자 다시 보시죠. 그래서 포즈가 적절하게 시작 끌면서 스틸하고 풀 W로 연기하면서 앞에 온 게 노틸이 아니라 니코였고 웨이웨이 바로 터졌고 여기서 기인이 땡겨와서 하나 잡은 다음에 여기서 앞에 들어와서 Q 스택 채워서 뒤풀 타면서 Q로 마지막에 당겨주면서 리엔즈도 딱 뭐야 사이드에서 때릴 거 다 때려주고 기인의 활약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전반적인 궤도치만큼 올라오진 않았으니까요. 한동안은 계속해서 KT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영희은 태클을 좀 당했습니다. 좋은데? 더샤이가 어디 이 위치? 자 이런 거 이건 상대가 와! 부드러운 고비! 이거 웨이보가 그냥 정신 못 차리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리엔진의 손이 간질간질합니다. 근데 위쪽으로 웨이보가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웨이웨이는 그렇습니다. 마스카드 라이저 골드 지표를 모두 아니 이게 그 전체적으로 스킬샷들이 다들 나사가 좀 빠져 있는데. 약간 라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정글 서포트까지. 스킬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는 뭐 럼블도
그 저레벨 라인즈 같은 느낌이 아니죠 이제? 맞아요. 그냥 등을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마간신을 낀 럼블도 아니라서 데미지가 세지도 않고. 오 이거 네. 근데 이거는 상황을 좀 더 보이고. 네. 그냥 한번 싸우자. 오. 와 뒤에 뭐 있을까 봐. 이거 이퀄 깔면서 아, 따라가면 또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자, 출만 딱 뽑았어요.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 발바닥 지나가는 건데. 아 여기서 보고 나면 과투자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니엔즈가 무빙이. 아니 이게. 야. 무빙이. 오히려 자르반을 데려와서. 진짜 마음의 눈으로 본 것 같은. 너무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아예 그 생각을 안 했나 보다. 그 웨이브가 결국 어?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네? 사실 럼블도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레오나 그래 레오나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아 자르반은 진짜 그런 높아서 그런 얘기 잘 안 나왔지만 지금 보면 뭐 코어 아이템도 기다려야 되고 또 코어 아이템 나왔지만 그 다음에 연우 이걸 클리어. 근데 그러는 사이에 하벨 클리어를 하긴 했는데 다 합니다. 탈락입니다. 더 사이 더 사이 더 사이 더 사이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조금 깊었거든요. 야 깊은 상황에서 포탈에 세워왔다 썼는데 포탈을 밀어넣어 11위가 저 멀리 있는데 한번 또 큐큐 좀 더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갑니다 저... 이거 웨이브가 진짜 나사가 빠져있긴 한데요? BDD가 아래에 있습니다 BDD가 아래에 있습니다 웨이브가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BDD 위치를 한번 확인해봅니다 뭐 체크한 거랑 별개로 탑 쪽은 방을 빼야겠죠? 그렇죠 이게 오리아나가 근데 진짜 지금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리안드리가 나오긴 했네 근데 그래도 지금 템이 다른 애들에 비하면 계속해서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좀 빡세긴 하다 이게 사실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웨이브 그 LPL 딱지 떼면 약간 누렁이 냄새가 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분 때 그의 많은 격차를 내면서 경기를 크게 리드하고 있는 현재 KT입니다. 와 이거 드래곤 타이밍이 오리아나 쪽 상처가 없는 오리아나 쪽 날카롭긴 하다. 상우쇼 만개가 만개 점멸 빠졌고요. 그럼 노틸러스가 받아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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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위험한데요? 자 이거 웨이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커즈요? 커즈 쪽 잡사! 잡힙니다! 이거 그나마 하나만 죽으면 천만 다행인데? 웨이브 그냥 안 놔주죠? 바로 죽었죠! 바로 죽었죠! 긴! 긴이 더 큰 거 본다! 더 큰 거 보는 중! 크게 보고 있는데 긴이? 그럼 긴이 할 수 있나요? 긴까지 샷다운! 그런데! 바로 10초! 사고 크게 났는데요? 했기 때문에 웨이브 게임이 크게 따라갑니다. 그렇죠. 샤오 선수의 이 전멸 반응을 이거... 통해 거리를 벌린 것도 좋았고 아니 근데 이게 그립 살짝 공중에서 피해줬고 아니 궁이라도 빨리 썼으면 차라리 비에브가 터트렸을 상대 퇴로를 쫙 막아줬고 지금 이 전장에는 그 상태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게 그 여기서 그 럼블 안 땡겨가고 뭐 큰 거를 무기를 바탕으로 그래서 럼블 그냥 빠르다 보니까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대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와, 그리고 마무리로 이게 샤오 선수가 저 카이사에게 걸려있던 제압볼을 먹은 것도 와, 정말 큰데요. 궁이 방금 돌았다고요? 아, 네. 이전에 군술 때가 있었어? 아 다 실쿨이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할 게 상대가 용스택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골드만 쫓아가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피나나에게 아 그러네 무킬궁이 실쿨을 만들었으니까요. 아 이거 KT 입장에서 좀 걱정이 아.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편한 요소 하나 늘었습니다. 와 노틸궁이 1초였네 단 1초. 그 오리아나도 202가 됐습니다. 방금 전 전투 때문에 진짜로 단 1초였네 단 1초. 산태궁은 있었는데 한번 쳐야겠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차이가 방금 7천 골이었나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번 해본 거긴 한데 본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니까 그냥 발로 싸워도 이기겠지 하고 이제 한번 해봤다가 이제 아쉽게 됐네요. 근데 카이사가 개세긴 해. 카이사도 템 많이 나왔고 비에고도 템 많이 나와서 이게 딜이 계속 부족하진 않아. 원래 이런 그 KT 조합이 가장 그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리드를 못 가져가고 있다가 이제 반반 싸움 나왔을 때 터지는 오리아나 QW 맞고 터지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데 지금은 이제 데미지가 잘 나와가지고 오리아나 QW 던질 때 오리아나 터질 수도 있어요. 시간 갈수록 웨이브 개좋다? 그건 맞지. 언제나 그 니코 나왔을 때는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니코는 초반에 리드를 못 가져가면 그냥 게임 져요. 상대가 어떤 챔피언이든 보통은 니코가 초반에 못 가져가면 져. 타임 어택이 좀 있어요. 아 좀 불안한데? 와 이거 던진 거 한 번 때문에 좀 쉽지 않아졌는데? 근데 혹시 또 이제 그런 말 또 할 수 있어. 아니 울프님 그러면 지금 5천차가 나는데 불안한 거면 구린 뱀픽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야. 일단 구린 뱀픽이어서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약간 챔피언 특성이 좀 그래요. 이게 사고 나면 한순간에 좀 애매해지는 거라서 언제나 그 말하는 그게 있잖아. 수행 능력. 그치 이 뱀픽이니까 이제 5천을 굴린 거지. 자로 리헨지와 커즈가 있는 바로 이 지역 미드 쪽 2차 포탑 근처에 BDD도 와 있습니다. 오늘 열 수만 있다면 KT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외부 게임도 방어책을 잘 세우고 있어요. 자 어떤 쪽으로 가나요? 일단은 이 위치가 좀 여기 이퀄이랑 오리아나 공위치가 너무 좋은 자리긴 한데 여기. 야 안 무섭냐? 안 무섭냐? 싸움이 열려도 충분히 우리 야야야야야야 무서워 무서워. 아, 이 불편한 구도를 변수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자신감에 있어서 웨이보 게임 웨이보는 이번 용을 2양 메고 게임을 하려면 줄 수도 있어.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2양 메고 용 주고 탑1차 정도 는 진입하고 바깥쪽으로 나오고 탑1차도 못 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용 쪽으로 오히려 웨이보는 이번 용 안 싸우는 게 나을지 딱 이 다음 타이밍에 11을 3코어 오리아나 3코어 딱 나오거든요. 하지만 3용 깔끔하게 주네. 이러면 천용 챙겨놓은 게 의미가 크다. 좋은 용입니다 KT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장 단계가 나왔고 3용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KT로서도 이제 진짜 바론 압박을 한 번쯤은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서의 웨이보 게이밍의 대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돼 압박. 반드시. 벌어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반드시 압박하고 그 니코의 변수를 만들어야 내야만 해. 이게 어쨌든 지금 레오나도 와드가 없어요. 친다. 레오나가 집에 가고 싶어하는 걸 체크했기 때문에 치는 건데 예. 여기서 싸워야 돼요. 가능하면 싸움 절반. 줘야 되고 바로 5초 아까 싸움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여기는 조금 넘기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서포터 전면 하나 준 거면 이런 바로 압박을 싸게 넘긴 거예요. 웨이보 웨이보 게이밍은 그냥 미드 11으로 총속이 돌리고 예. 사이드 들어오는 거 아 이러면 압박 다 풀렸다. 이거 이제 노틸이 와드가 없어서 노틸이 집가야 돼. 레오나가 갔다 온 거라서 받았기 때문에 전투를 좀 더 신중하게 레오나 노플인데 레오나 노플인데 레오나 노플인데 단단하긴 한데 단단하긴 한데 녹이긴 좀 애매하죠. 일단 크리스피가 궁극기를 썼고요. 딜러지는 3코어씩 뜬 상황. 테를 오히려 찍어버렸어 그냥. 오리아나 어디 갔어? 이제 칩니다. 이제 칩니다. 자 쳐요. 궁극기가 빠지는 크리스피. 자 그리고 옵니다. 노틸고? 노틸 공대까지 상황에서 긴 기네 한번 버팁니다. 그리고 긴 잘반 잘반 마크. 그리고 잘반 잘반 죽긴 했는데. 근데 한타 해봐야 돼요. 잡혔거든요. 리엔트 죽었고요. 룸바. 룸바 일단 먹긴 먹었어. 빠져나갈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빠져나가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자 그대로 퀴어스 커즈는 위험합니다. 커즈. 카즈가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벌었다. 거리를 벌. 카즈가 다 살렸다. 커즈가 커즈의 대탈출이 가능할까요? 아래쪽 전투. 그리고 이쪽은 순간이동 싸움. 자 BDD가 다시 옵니다. 카즈가 죽긴 죽었어도 아래쪽은요. 더 사이? 네, 라이트 근데 너네 왜 안 가고 이게 기니 아래쪽 기니 아래쪽 기니 끌고 왔는 기니 아래쪽 끌고 와서 기니? 아 근데 이거 디디 디디 에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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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날개를 달아줘요. 왜 집에 안 나오고 그걸 왜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 왜 카즈가 시간 다 끌어줬는데 이러면 용이랑 겹치는데요? 구도에서는 또 웨이보가 전투 승리를 따내는군요. 동네가 조금 근데 너무 바로는 조금 먹는다고 너무 그 돌했는데 어떻게 잡히기는 했어요. 그냥 좀 천천히 하고 싸우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둘이 같이 손을 맞잡고 앞라인부터 때리는 구도가 나오니까 쓸 걸 다 쓴 상황에서의 KT 롤스터가 저항하는 힘이 좀 많이 약했고요. 그래서 위쪽은 위쪽대로 드리블을 하면서 아래쪽 싸움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했는데 위에서도 샤오 선수가 마무리를 했죠. 저게 그냥 못 뺐나? 카이사 럼블이 카이사 상태 못 뺐나? 라이트가 막고 있어가지고 나오지만 집갈 시간이 좀 애매했나? 그래도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도 그리고 이게 네. 싸움을 진작에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에이밍은 라인 주고 마무리는 못했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아직도 할만하긴 해. 6천 차야 아직도 이젠 진짜 진짜 잘해야 돼. 오리아나가 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마코 같은데요. 마코? 니코 지금 썩은데 풀풀나거든요 이제? 이제는 카이사 디에고가 진짜 빡킬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 이런 거 잘라 잡기에는 네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자 아래쪽에 자 에이밍도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바로 위치하고 체크 오! 당겼죠? 오! 아 에이밍도 펜저리! 와 이거 지렸다! 일단 결단을 잘 내렸죠? 그렇죠
접어나요? 롬바가 끊기긴 했는데 근데 이게 팔이 짧아가지고 오리아나가 공세 오르면 못 밀어요. 오리아나 시비를 안 잡히면 라인 지울만 하다? 오리아나 그냥 오리아나 시비를 안 죽으면 못 밀어요. 게 될 수도 있다 보니 와 자르반 레오나 합치면 10대쓰네. 아 진짜 미드원들만 안 죽어가지고 교환 이렇게만 자르반 잡는 다만 이제 수호천사도 시비를 오리아나도 좀 시비가 있고 이런 걸 과연 헤지로스터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어, 그렇죠. 우와. 오리아나의 우와, 상대도 쫄았어. 큰 지팡이가 어, 라이트. 라이트 위치?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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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씩 툭툭 찔러 주는데. 어? 이거 잘 뽑아 먹는데 이것저것? 어,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이거? 오리아나 나오는데 어? 그리고 이걸로 아, 근데 이퀄 남겨 놓고 가서 비디 잡아 버렸고. 와, 샤오 스캡 못 맞췄고. 뒤로 시비를 아, 근데 시비가 잘 집었는데. 아, 이거 오리아나 존인데? 여기 좁죠? 아, 그나마 진짜 천만 천만 다행이다. 와. 근데 너무 안 좋아. 풀이 싹 빠졌어. 너무 안 좋아. 결과적으로 오리아나 시비르 전멸이 빠진 게 아니라서 오히려 니코 전멸이 빠진 거라 이미 시선이 좀 죽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싸움 유도는 필요했고 적절한 타임이라고 판단이 들긴 했지만 오리아나 와 여기서 진짜 맞습니다. 다행이다. 샤오 후 무빙들이 정말 좋았고 위에 큐플하는 거 씹었나본데? 와 흘렸어요. 진짜 잘했다 라이트. 저것만 보고 있었어. 큐플하는 거 씹을 거 KT로서도 우르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바로니 와 나옵니다. 진짜 오리아나 데스캠 나오기 전 자, 마지막 타이밍 같은데? 이번이 진짜 막트예요. 막트 찐막 36분 이제는 자신감이 넘칠 것 같거든요. 웨이보 게이밍 밖으로 나올 때 뭔가 발걸음이 오 쎄긴 센데 카이사? 아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잘 때려주는 것 달라지고 오히려 있는데. 오히려 친다? 권한이 생겼어요. 칩니다. 웨이보가 칩니다. 물론 상대가 치는 거는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으면 자,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상태도 올라옵니다. 기인도 걸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니시를 각을 봐야 되는데 아 좋다. 3000대 2000대까지 옵니다. 어? 이렇게 여는 거 우와 에이미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저 에어폰 뭐냐? 바로니? 아 아니구나. 아 근데 여기 우리 하나 줘. 어 라이트 라이트 드디어 웨이보의 방어선이 뚫립니다. 와 드디어 와 결국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던 이번 한타를 근데 안 끝나나? 안 끝나겠는데? 다른 야, 용발은 먹어야겠다. 노틸궁이었나? 마지막에 오리아나 띄운 거? 이제 이 식탁은 한 팀만 먹을 수 여기서 더블 맞춰놓은 거 일단 이게 되게 컸고요. 딜러진 둘이 나눠진 걸 체크하고 왼쪽을 아 노틸궁 잘 띄워놨네. 그리고 여기서도 킬 캐치에 너무 욕심내는 게 아니라 아군과 합류할 수 있도록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에이밍 때문에 3명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멸이 빠졌던 라이트를 노리는 플레이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 너무 잘했다. 결국 대이사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그대로 상대편 결국 카멘 굉장히 잘 버틴 웨이보인데 어? 그 장면까지는 맞습니다만 아 빨리 이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돼 만약에 드래곤 게임 이용을 정리해버리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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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자, 럼블? 럼블 땡겨서? 럼블 잘 잡았어요. 우리 하나 좀 주지? 정리하면서 노틸공 남아있고? 와 대박. 진짜로 딜러만 남았죠 웨이브 게이밍. 이거는 못 막지 바론이니까. 바론이 아니면 막는데 바론이라. 그래서 잘 큰 딜러지긴 해. 이건 못 막아. 딜러지긴 해도 앞라인 없으면 못 막아요. 자 KT가 거의 경기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끝난 것 같은데요? 아 끝났다. 와 불안했는데. 오 KT GG. 하지만 단 한 번도 KT 롤스터가 불리한 적은 없었죠? 누구? 카이사 줄 거야, 트란테 줄 거야, 누구 뭐 비에고 줄 거야. 카이사 데이밍 그저 하람신 만 번 깎은 카이사. 아니 KT가 잘한 매우 잘하는데? 그 어디랑 했던 경기였지? 그 한 판 진 거 짜크 했던 그거. 그 판도 경기력은 진짜 좋았거든. 오늘도 경기력이 진짜 네, 상당한데요?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요. KT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야. 이야. 잘했다. LCK. 디플러스 기아야 힘내. 내일 진짜 큰 거 온다. 사출전.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이어서 스위스 스테이지 브라켓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네요. 2승 1패 팀과 1승 2패 팀이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결국에 2승과 1승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나눠진 상황이 NIG 말고는 이게 녹록치가 않네. 저 두 팀이 위에 있으니까요. 자, 내일은요. 0승 2패 팀들의 큰 거 온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왜 리퀴드나 까미 스포츠를 못 만나고 D 플러스 기아를 만난 거야? 펼쳐지게 되는데요. 내가 바꾸기 찬스 해달라 그랬잖아. 시작됩니다. 왜 안 바꿔줬어요? 스테이지가 확실히 좀 쉬는 구간이 없네요.